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담 울리기의 스트록스입니다. 네, 오늘은 5월 5일 네,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특집으로 포켓몬스터 제품 준비했는데요. 이제 저희 건담 울리기에도 그동안 비건담 리뷰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슬슬 제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는데 제가 이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리뷰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다는 것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정말 뭐랄까 귀여움을 위한 귀여움에 대한 귀여움에 의한 이 포켓프라 시리즈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요. 보시고 계시는 피카츄 그리고 뮤츠 이렇게 두 녀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제품 정보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 피카츄 2011년 10월에 600엔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가격만 보면은 뭐 삼국전이랑 비슷비슷한 가격이죠. 발매 번호가 19번이에요. 포켓프라 019 피카츄 이렇게 나왔는데 어째서 피카츄가 1번이 아닌가 하고 의문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포켓프라라는 라인업 자체가 게임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 앤 펄 거기에 맞춰서 나온 제품들이라서 1번은 게임의 스타팅 포켓몬에 해당하는 포켓몬 중에 하나였던 치코리타였어요. 그 뭐랄까 머리에 나뭇잎 달려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냥 뭐랄까 치코리타 말고 그냥 후나시라고 부르고 있는 포켓몬스터 있는데 그게 1번이었고요. 지금 좀 세대가 뭐랄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어렸을 때 포켓몬 1기를 보면서 자라오신 좀 장년층 그러니까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세대들에 맞춰서 얘기하자면은 치코리타는 이상해 씨에 해당하는 포켓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성격은 정반대지만 어찌됐건 대상 연령이 6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반다이 프라모델 중에서도 상당히 저연령층 대상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뮤츠 32번이고요. 얘는 2013년 8월에 800엔으로 발매된 제품입니다. 이쪽은 포켓몬스터 극장판 신속의 게노섹트의 개봉과 함께 발매된 제품인데요. 해당 작품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뮤츠가 뭐 여기저기 자주자주 나오죠. 과거에 좀 끔찍한 퀄리티로 나왔던 그 뮤츠 프라모델에 비해서 이쪽은 굉장히 어여쁜 형태로 나와줬어요. 예상대로 좀 큰 인기를 불러 모았는지 매장에서 딱 하나 남은 물건을 아주 어렵게 공수를 했습니다. 이쪽 역시 대상 연령은 6세고요. 뭐 실제로 조립을 해보니까 6세 미만이라도 만들 수 있을 법 하더라고요. 그러면 총점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카츄 전 10점 만점에 8점 줬고요. 이 뭐랄까 포켓몬스터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마스코트나 다름없는 존재죠. 이 피카츄 부담 없는 가격에 뭐 이토록 아주 그냥 끝장나게 귀엽게 재현된 프라를 내줬다는 것 자체에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2점 깎은 이유는요. 네, 본 리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른쪽 뮤츠 네, 이 녀석도 10점 만점에 저는 8점 줬습니다. 이제 막 포켓몬을 접하기 시작한 어린이 여러분들과 이 포켓몬 붐을 실시간으로 겪어온 저랑 좀 세대가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장년층 모두에게 어필 가능한 정말 피카츄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포켓몬이죠. 새로운 극장판 작품에 맞춰서 전체가 다 신규 조형된 아주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이 매력적인 키트예요. 이쪽 역시 2점을 깎았는데 그 이후 본 리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 포켓프라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카츄 볼게요. 전통적으로 피카츄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상품들 중에 귀엽지 않은 피카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었죠. 프라로 나온 이 피카츄는 약간 체구가 아담하고 아주 짤딸막한 이 팔다리 정말 다리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뭐 요 앞에 이 볼록한 허벅지 조형 저는 조립하기 전에 이 부분이 엉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새빨간색으로 파츠 분할된 볼, 입, 그리고 땡그란 눈 요 입이랑 볼 같은 경우에는 얼굴 내부에 들어가는
하나의 파츠로 색분화를 돼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얼굴 파츠가 구멍이 여기 이렇게 뚫려 있고, 검은색 파츠가 하나 들어가서 색분할이 되고, 빨간색 파츠가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색분할이 되는 거죠. 조형이 아주 두리뭉실하게, 아담하면서도 아주 두리뭉실하게 귀엽게 잘 됐어요. 컬러링도 딱 피카츄 이미지에 맞게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딱 그 느낌에 걸맞는 라임색으로 잘 나와줬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피카츄 요 코 부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실 텐데, 원래 이 부분에 스티커가 붙습니다. 아주 개미 코딱지만한 스티커가 하나 붙는데, 그게 가장자리에는 소체색과 똑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검은색 코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그런 실이었는데, 이게 호일실도 아니고 일반 종이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발력이 심해서 붙여놓으면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 부분 제가 마스킹을 해서 네임펜으로 칠해버렸어요. 까만색으로 그냥. 뭐 어색하진 않게 되긴 했는데, 여러분 이쪽 코 스티커 붙이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아예 그냥 도장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대상 연령이 6살이라고 했는데, 그 섬소목수 고사리 손으로 이런 세세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애들 글쎄요, 성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이 귀 부분의 검은색, 요 공면 전체가 공면이 부분에 스티커가 안 붙는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코 부분 빼면은 피카츄는 정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흐뭇할 것 같아요. 다음 뮤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뮤츠입니다. 표정이 시크하죠. 몸매도 늘씬하고 이 꼬리 조형도 은근한 곡선을 보여주는 그런 조형으로 아주 매끄럽게 매끈하게 나왔어요. 컬러링은 좀 뭐랄까,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뮤츠의 색보다 좀 진하게 나온 느낌인데, 너무 다르잖아 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박사트나 공식 사진에 있던 그런 색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색이에요. 특히 요 배 부분이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진한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나와준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파츠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에 있는 연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보면 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색과 이 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은 컬러링이 프리더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배 부분의 색상과 몸 쪽에 해당하는 보라색이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흰색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몸에 있는 색깔이 뭐 사실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했고요.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디자인의 차이가 생겨났던 이 뮤츠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번 프라모델 판 어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뮤츠도 역시나 스티커에 조금 불만이 생기는 요소가 있는데, 이 뮤츠가 소체에 붙는 스티커가 어디에 붙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얼굴에 있는 눈 스티커, 그리고 요 아래쪽에 꼬리를 움직였을 때 안쪽에 드러나는, 원래 이쪽이 연한 보라색이라서 이쪽에 스티커가 붙어요. 꼬리 색과 똑같은 색깔의 스티커로 이렇게 땜빵을 해놨는데, 이 부분만 해도 꼬리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까졌죠. 벌써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꾹꾹 눌러서 꼬리 안 닿게끔 하고 싶어도 안쪽에 스티커가 붙는 파츠 자체가 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꼬리를 움직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까지게 되더라고요. 뭐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요 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티커가 호일실이 아니라 일반 종이실이라서 이런 곡면에다가 조금 면적이 있는 이런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은 반발력이 심해서 가장자리가 금방 떠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수시로 지금 막 꾹꾹 눌러주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도 저 다음날 와서 이거
아 우리 뮤츠 잘 있었나 이러고 얼굴 딱 보면 눈이 거의 다 떨어져서 사팔뜨기가 돼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점이 조금 불만스럽기는 한데요. 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뮤츠 뭐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올드 포켓몬 이름은 하나 둘씩은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 뮤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포켓몬 게임 팬, 애니메이션 팬 다 통과를 해서 좀 애증이 있는 그런 포켓몬이죠. 말씀드렸듯이 뭐 표정이 시크하다고 했는데 성격이 정말 시크한 포켓몬이기도 하고요. 능력도 정말 엄청났고 보통은 등장했다 하면 해당 에피소드에 좀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했고 뭐랄까 사람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포켓몬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한간의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지우보다 똑똑할 거라고 얘가. 근데 제 생각엔 지우보다 똑똑한 포켓몬은 널리고 널렸을 것 같아요. 뭐 사족이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스티커는 좀 아쉽기는 한데 형태만 딱 보면 얘도 뭐 포켓몬 아니 피카츄랑 마찬가지로 그냥 딱히 뭐 움직이는 구석이 많거나 이렇지 않아도 그냥 세워두기만 해도 흐뭇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얘는 구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뭐 해외 배송을 하신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발품 팔아서 사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드실 겁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어찌됐건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피카츄랑 뮤츠 얘네들의 특징 기믹 어디 어디가 움직이고 어떻게 어떻게 연동되나 그런 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특징 기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 기믹 살펴볼 건데요. 피카츄는 특징 기믹이 그냥 요 구조만 봐도 딱 미리 스포가 돼버리는 수준의 파츠 조형이라서 이 포켓프라 제품들이 모두 한두 가지씩의 그런 특징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피카츄의 경우에는 팔, 머리, 꼬리, 귀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얼굴 안쪽에 연동 기믹이 있다 보니까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자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귀가 움직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보여드리면 몸만 움직여 보면 되겠죠.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귀가 움직이죠. 좌우로 이렇게 귀가 움직이는 연동 기믹이 있고요. 뭐랄까 포켓몬 시리즈의 진정한 히로인이라고 칭송받는 만큼 프라화된 제품도 정말 엄청난 귀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건프라 쪽에서 뭐 비교하자면은 베아카이상처럼 표정을 바꿀 수 있는 스티커를 부속했다거나 아예 얼굴 파츠를 통째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귀엽습니다. 귀여움은 정이니까요. 자,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귀가 움직이는 기믹이었습니다. 다음은 뮤츠 보죠. 뮤츠는 연동 기믹은 없어요. 어딘가로 움직이면 어딘가가 같이 딸려서 움직인다던가 뭐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근데 팔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그런지 팔꿈치 다리 관절이 꺾이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가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팔꿈치도 이렇게 90도까지 꺾이고요. 손목 각도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가동 포인트가 참 많죠. 다리 관절도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 있고요. 꼬리도 상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360도로 회전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 연동 기믹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양팔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꼬리를 움직이면 꼬리를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 오른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요. 살짝 애매하긴 한데 기왕이면 양팔 다 움직이게 해주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오른팔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꼬리 형태가 뭐 연동 기믹은 연동 기믹이고 꼬리 형태가 정말 조형이 잘 됐어요. 어느 각도로 비틀어도 어색함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게끔
아주 은근한 곡선을 그리면서 조형이 아주 잘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는 뭔가에 지금 무슨 바에 있는 의자 같은 데에 앉아 있는데 이거 전용 스탠드입니다. 뮤츠에게 부속된 전용 스탠드고요. 좀 간소한 형태긴 하지만 어찌됐건 얘를 얘 상태로 세우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무게중심이 절대 안 맞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용 스탠드가 부속이 되었다는 거 간소하지만 참 고마운 일이죠. 자 이렇게 뮤츠 피카츄 해서 어디를 움직이면 어디가 같이 움직이는가 뭐 어디 움직이나 이렇게 연동 기믹, 특징 기믹, 가동률 이런 거 살펴봤고요. 참 뭐 가격대에 비해서는 설계를 참 영리하게 잘 한 것 같죠. 형태를 최대한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귀 부분에 홈이 파인 거 좀 보이기는 해도 이게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요거 아 다시 봐도 귀엽네요. 아무튼 이런 저렴한 가격대에 설계를 잘한 설계만 잘해도 이렇게 재밌는 제품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네요. 자 이렇게 건프라라던가 LBX처럼 좀 화려한 움직임과 포즈를 취할 수는 없지만은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조립해서 재미있는 기믹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딱히 뭐 그런 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기믹이 없어도 아니야 아예 가동 포인트가 없었어도 뭐 이런 귀여움 하나로 다 커버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캐치 보시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네, 특집으로 준비한 포켓몬스터 프라모델 컬렉션 리뷰 줄여서 포켓프라 리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이 포켓몬스터라는 컨텐츠가 성인들이 더 많이 즐기고 있는 듯한데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전하는 메시지, 의도 등은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교과서적인 구성이었던 그런 컨텐츠였죠. 그 포켓몬스터라는 거대한 세계관에서도 세대를 불문하고 거의 누구나 호감을 갖고 있는 피카츄와 뮤츠라는 마스코트적인 존재를 프라모델로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팬이라면 뭐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딱히 작품을 좋아하지 않아도요. 이 귀여움에 버틸 수 있는 자가 있을지 버틸 수가 없다. 오늘 리뷰해드린 이 제품들 외에도요. 이런 잠깐만 비켜줘. 요런 녀석들이나 요런 녀석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녀석처럼 뭐 기골이 장대하고 상당한 볼륨감을 보여주는 라인업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리뷰를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얘는요 포켓몬 XY에서 X를 담당하고 있는 제르네어스 이쪽은 블랙 큐레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렬을 좀 해보고 등치가 커서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건담홀릭의 스트록스였고요. 신나는 어린이날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